남자로 산다는 게 그렇게 힘든 일인가요? 비교를 해보니. 아니 저는 너무 좋아요. 대한민국 사는 게? 아니 그렇죠. 짜장면 집에서 시켜 먹고. 네. 택배 좋고. 아 포장마차 소주. 그러니까 외국에 살 때 이제 영화나 한국 비디오 볼 때 그게 제일 부러웠어요. 아, 저 언제 짜장면 시켜 먹나. 맞아요. 포장마차에서 그냥 지글지글해서 꼼장어에 소주. 이야 저거 언제. 외국은 거의 뭐 9시 넘으면 술집 찾아보기가 힘들잖아. 차 타고 한참 나가야 돼. 한참 나가야 돼. 그러니까 주로 집에서 먹잖아요. 김재현 수장님은? 그 저도 이제 캐나다에 있었지만 그 아빠로 살기는 캐나다가 참 좋고요. 예. 근데 남자로 살기는 한국이 더 좋은데. 아.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외국은 재미없는 천국, 한국은 재미있는 지옥. 예. 나가서 할 게 없으니까 와서 아이들 돌보고 그거에 이제 맞아요. 취미를 붙이게 되고 이제 즐거움을 알게 되는 건데 아마 거기도 술집이 많았으면 거기도 뭐 아빠로 사는 게 그렇게 그래서 요즘에는 아빠들이 거예요. 자기네들이 답답하니까 거기서 부업을 하세요. 뭐 노래방을 넣을 때. 전 세계 어디 가도 한국 노래방 술집은 다 있어요. 예. 뭐냐면 외국에 나가면 부인과 함께 또 부동만으로 엄청 많이 할 수 있잖아요. 그거... 이런 개인 초대 너무 많고. 그러니까 그게 힘들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 그렇죠. 남자로 사는 거에 좀 포함이 돼 있는 그건 미처 있는 생각 못했어요. 아내는 떠오르지도 않아. 잠깐 잊었어. 잠깐 잊었어. 놀아봐야지 놀지. 예. 되게 대면대면 해요. 다들 보니까 투자인님. 다들 보니까 다 아직 아마추어시네요. 왜요? 남편으로서 남자로서 뭐 외국이 좋냐 한국이 좋냐 네. 저는 이렇게 정의 내리고 싶습니다. 네. 아내가 외국에 간다면 한국이 좋은 것이고 아내가 한국에 있다면 외국이 좋은 것이고 아내가 있는 지금 반대편 그곳이 천국이야. 아유 정말 내가 말했어. 본인이 대한민국 이 과연 살기 좋은 나라인지 남자에게 여자에게 진짜 다르게 적용되는 나라인지 그 얘기를 오늘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유인경 마담님의 네. 이야기를 시작할게요. 여자에게 지옥이 되는 떠나고 싶다. 예, 이봉규 선생님 말씀하셨듯이 세상에 햄버거까지 배달되는 나라가 우리나라가 더 있겠어요? 네. 서울의 경우긴 하지만 커피숍에만 가도 발레 파킹 해주고 네. 아름답습니다. 네. 근데 그거는 이제 형식적인 얘기고 내면으로 들어가 보면 정말 안타까운 것이 일단 여성들의 경우에도 지금 최근에 여성 취업률이 굉장히 늘어났어요. 근데 50대 여성 취업률이 굉장히 늘어났다 그래요. 근데 그거는 뭐 리턴십으로 온 게 아니고요. 정말 남편은 퇴직했죠. 아들들은 백수가 되어서 도로 들어오죠. 엄마들은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여성 근로자의 52.4%가 비정규직이에요. 근데 비정규직 여성들은 남성 임금의 반도 못 받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일해도 하고 승진의 기회도 물론 적기도 하고요. 그냥 부부관계에서만 보자고 해도 저는 제가 지금은 돈을 버는 실질적인 그 재력가이자 가장인데 뭐 재력가까지? 우리 집에서. 예, 집에서. 우리 집에서. 우리 집에서. 예, 예, 예. 우리 집에서. 2인 가족 중에서. 2인 가족 중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날에도 제가 다 떡국에서 맞춰야 마치고. 되고. 아, 진짜요? 그럼요. 주말엔 밥 다 해드리고 발만 안 씻어줄 뿐이지 제가 정말 나름 꼴 같지 않게 헌신적인 면이 이제 많아요. 안 해주면 되잖아요. 그럴 순 없어. 아니 그럴 순 없어요. 안 먹고 이미 관습법에 익숙해져 있기도 하고요. 이제는 뭐 남편이라부터 측은지심에 그냥 우리 강아지 밥도 주는데 왜 저 사람 밥을 못 주겠나. 나는 걔가 혹시 제가 걸린 강아지예요? 관대하다. 우리 강아지 훨씬 더 럭셔리하게 개밥 줄 때 생각나는 예, 그 그런데 사람. 그런데 뭐 이런 것만이 아니고 여성들, 엄마들, 아내들에게 부과된 게 너무나 많은 거예요. 예전에 저희 어머님 세대 때는 살림만 잘하면 현모양처였어요. 맞아요. 근데 요즘은 살림도 잘해야죠. 돈도 좀 벌어오라 그래야 되죠. 예전에 그냥 한복 입고 이렇게 있으면 그냥 좋은 여성이었지만 이제는 얼굴 좀 뭐 V로 돼야 되죠. 몸매 S라인 줘야 되죠. 다리는 아이리언 해야 되죠. 왜 50 먹은 저한테 못생겼다고 맨날 최용민 씨가 야단을 치냐고. 그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사실입니다. 그걸로 거친 없이 외모지죠. 그게.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면 화장하고 있어야 되죠. 그럼 맞아. 반찬이 있잖아. 반찬이 있어야 그다음에 아이들의 성적표가 뭐 얼마 전에 대학 입시들 다 했지만 아이들의 성적표가 엄마의 성적표가 되는 세상이에요. 애가 공부 못하면 아빠 때문에 공부 못했다 그래요. 아니 당신은 뭐 했냐고 해가지고 뭐 이거 돼야 되는 거죠. 슈퍼우먼을 너무나 많이 요구하는 시대일 뿐더러
여성들에게는 너무나 엄마 모성애는 굉장히 위대한 거로라고 그렇게 굉장히 왕관을 씌워놓고 실질적으로는 가진 노동과 정서적 부담과 이런 것까지 치우게 되어 있는 한국은 이제 많이 바뀌어왔지만 앞으로 더 바뀌어야 될 것 같고 그렇죠. 그런데 앞장서기에 저희가 마귀할멈 역할을 대신하고 있는 거니까 너무 미워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과장님 얘기하니까 남자들은 다 사라져야겠어요. 남자들이 절대 안 이네요, 지금 아니에요. 보니까. 그래서 나라에서 법으로 이혼을 아니에요. 강제시켜야 돼요. 정말 남자들이 나쁘네요. 저기 새 이경재 원장님, 이봉규 박사님 사라지면 되고요. 아, 김수연, 원빈 뭐 이런 사람들 계속 있어줘야 돼요. 약간 이경재 원장님 광고 모델 같아요. 피로물질. 피로물질. 아, 피로야 가라! 내가 이제 어깨에서 멀어지는 거야 이제. 윤경 마다님이 이제 커다랗게 사회적인 문제를 하지만 저는 그런 사소한 거에서 정말 벽을 좀 느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설거지 거리가 생기면 나는 뛰어가서 해야 되겠다고 당연히 생각을 하는데 우리 남편은 내가 도와주라고 하기 전에 움직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어제도 제가 늦게 들어가면 애들이 저한테 엄마는 왜 이렇게 늦냐고 하지만 우리 남편은 늦어도 애들이 아빠는 일이 있어서 늦어서 당연히 인정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늘 애들한테 제가 죄인일 때 그래가지고 애들이 저한테 막 투정 부리면 정말 애들이 투정 부려도 미안한 마음이지만 눈물이 나고 억울해요. 그럴 때 우리 남편은 아무 말도 위로해주지 않고 내 편을 들어주지 않아요. 엄마도 일이 있어서 그래. 엄마도 밖에 나가서 돈을 벌어서 그러는 거야라고 애들한테 그래주지 않는단 말이에요. 애들이 뭐라 그래도 무조건 남편이 꼭 또 잘못이군요. 그렇죠. 가만히 있었어. 가만히 있었어. 아니야. 근데 남편이 미운 거야 또. 애들이 저를 그랬을 때 우리 남편이 당신 힘들지? 라고 한마디 해주면 좋은데 남일인 것처럼 당연한 것처럼 했을 때 저는 그랬을 때 사실 이게 지옥이구나. 정말 힘들구나. 개인적으로 나는 지옥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남자인 제 입장에서 보면 양소영 씨 얘기 들어보면 남편분이 양소영 씨를 이제 정이 없는 거예요. 제가 편집하지 마세요. 꼭 넣어주세요. 5년, 6년, 7년 살 동안은 제 아내한테 제가 그렇게 얘기했었어요. 별로 관심이 없었으니까 운전을 하든 멀리 가든 알아서 해 이랬으니까. 근데 지금 9년, 10년째 이제 경제적으로 안정이 되고 좀 내가 마음의 여유가 생기니까 아내가 입고 보기 시작하는 거야. 정이 생기니까 이제는 그런 문점 자기 운전 조심해야 돼. 그러니까 정이 없네. 그거 빨리 이혼해야지. 마침 오래 가면 우울증 걸린다니까. 그래, 애정이 없는 부부관계가 유지가 맞아. 돼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여보 들었지? 빨리 이혼하래. 그런데 원장님 오늘 뭘 잘못 드시고 오셨어요? 양세형 씨 이혼하는 순간 저한테 오세요. 근데 사실은 저기 들어보니까 네. 저 어떻게 보면 재미있긴 있어요. 제가 한국에서 살게 되는 지 22년 되는데 그동안 엄청 많은 변화를 봤거든요, 사실은. 네. 어떻게 보면 외국 여자로서 밖에서 이렇게 딱 봤어요. 여러 객관적으로. 가지. 저기 한국 남편 가진 적도 있고요. 네. 그래서 알아요. 다만 지역이라는 단어 약간 좀 강한 것 같아요. 그렇죠. 제 느끼기에는. 그렇죠. 지역 아니거든요. 엄청 많이 그 사이에 변했고요. 예. 제가 처음 한국에 왔을 때 옛날엔 결국 뭐 애 한 명 주위에 없고 한 명 안고 커다란 짐 들고 있는 여성 볼 수 있었거든요. 3미터 앞에서 남편 당당하게 걸어가고 있었죠. 예, 옛날에. 요즘은 길거리에서 보셨어요? 남자들이 그냥 여자친구 가방 들고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 있어요. 맞습니다. 난 아들 두 명 키우고 있어요. 이런 거 절대로 하지 말아라 얘기했습니다. 네. 다만 저기 여성들을 물론 저기 존경스럽게 봐야 되고 여자들도 남자들을 존경스럽게 봐야 돼요. 제가 여기서 평등만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20년 전부터 궁금하고 있다는 게 뭐냐면 이런 가부장적인 남자들을 누가 키웠어요? 엄마들이. 여자들이. 여자들이. 아유 친구야. 아유 씨. 아유 씨. 저는 지금 남자들 두 명, 남자들 두 명 키우고 있어요. 앞으로 잘 되기 위해서 열심히 신경 쓰고 있어요. 네. 제가 만약에 일하다가 늦게 들어오면 만약에 우리 큰아들이 저기 설거지 안 했으면 이게 뭐냐고 물어봐요. 제가 이 집 비쏩니까? 아니거든요. 네. 이런 걸 교육이에요. 세 살 버릇은 여든까지 갑니다.
그냥 알아서 하세요. 여성들이 어디선가 책임 있으신 거 아닙니까? 이대로요. 맞아, 맞아, 맞아. 잘못된 무슨 결혼 문화 같은 거, 시어머니가 요구하는 과도한 뭐 혼수 이런 거 여성들 책임 맞아요. 그런데 아들 교육 이거 보면 누가 키웠습니까? 엄마만 키워요? 그분 성모 마리아예요? 아버지도 같이 키웠어요. 저기 이거 현실입니다. 아니요, 그런데요. 그래도 애들이 엄마하고 예, 엄마가 다 해야 되지만 어릴 때부터 아버지가 계속 대입을 안 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아들들이 아니 22년에 한국 키워봐요. 모르는 게 너무나. 남선 파워 우승이다 이건 아니거든요. 네. 난 평등 원합니다. 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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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데. 여기서 이대도 씨가 얘기하는데 난 예, 여기 앉아보니까 동신은... 여기 앉아보니까 네. 너네들 다 죽어야겠다.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에서 오신 이래도 오시기 볼 때는 분명히 20년 전에는 엄마가 업고 안고 걸리고 짐도 가고 남편을 앞장서서 갔다. 근데 지금은 남자들이 가방 들고 있지 않느냐. 화장실 앞에서 부인 가방을. 부인 가방 이거 여자친구 길에서 여자친구 네. 가방 들고 있어요. 네. 그 20년 전에도 남자들이 여자 애인 가방을 들고 주고 있었어요. 저때도요. 근데 잠깐만요. 근데 그 사이에 어떤 변화가 생긴 줄 아세요? 그때 살림만 하고 애만 키웠던 엄마들에게 이제는 직장 생활과 돈 벌어오는 것과 외모도 잘 갖고 온 것과는 3종고가 다 준 거예요. 남자들이 갖고 있는 기득권, 가부장제의 가면을 이제 벗겨놓고 보니까 더 심한 왕자의 왕가 있는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윤경마담님 말씀하신 거 내용에 어느 정도 동의는 하는데 사실 이다도 씨가, 이다도 씨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호칭구치가 MC 이다도 씨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평등의 관점에서 보자는 거예요. 어느 한쪽이 잘했다 잘못했다가 아니라 아직은 여성이 남성에 비해서 조금 평등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어느 정도 아직 얻지 못했거나 권리나 아니면 그런 부분에서 떨어져 있는 건 사실이지만 과거에 비하면 어마어마한 빠른 속도로 그걸 회복해왔고 앞으로 5년, 10년 뒤를 봤을 때는 충분히 평등으로 갈 수 있는데 이렇게 많이 변해왔고 앞으로도 변할 가능성이 큰데 우리나라에서 여자로서 사는 건 지옥이다라고까지 굳이 얘기를 하는 건 그리고 아직 남성들이 이렇게 잘못하고 있다는 걸 계속 얘기하는 거는 그럼 약간의 그런 건 있지 않나. 저 있잖아요. 이 자리에서 양지진 원장 얘기하는 거 들어 계속 보고 있었거든요. 재수없다. 아들이 설거지 안 하면 혼내고 잘 가르치시잖아요. 아 그러니까. 아니 네. 근데 아들이 여자 화장실 앞에서 빼고 들고 있는 거는 왜 좋은 거 아닌가요? 아 그거 왜 싫은 거죠? 좋아요. 아니 나 그게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왜냐하면 비굴한 게 좋은 거 아니에요? 화장실 앞에서 이런 게 아니고 길거리에서 네. 여자들이 빈손으로 걸고 남자가 여자 핸드박 들고 있다는 게 무거운 것도 아닌 핸드박 들고 있다는 게 너무 민망스러운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안 되겠군요. 옛날에 남자친구가 그 핸드백을 자꾸 들어주는 거예요. 그래. 이게 핸드백 걸쳐야 내가 토탈 패션이 되는데 그런데 여자가 싫어 원하지 않아요. 우리 남편 정원으로 내 핸드백 아주 즐겨서 아주 들고 다닌다. 나는 핸드백 들고 다닐 시간이 없어. 그래서 왜 그러나 그랬더니 외국 가면 나를 명품백만 사다 줘. 어? 그럼 내가 이제 사이즈가 없으니까 옷 가져오면 맞지를 않아. 구두가 좀 맞지. 그러니까 핸드백은 사이즈가 없으니까 그것만 사다 주는데 내가 어떤 때는 이렇게 아니 저 명품백을 자기가 지으면서 의시되려고 나 이렇게 비싼 거. 남편은 뭐래도 욕을 먹는군요. 명품백을 사도도 욕을 먹는군요. 안 된다는 거죠? 그게 우리가 샌드위치 세대라고요. 여자가 해야 될 게 너무 많았어요. 그러니까 같이 아기를 낳고 밤에 자는데 남편 출근해야 되니까 제가 3시간마저 4시간에 일어나서 젖을 주고 네 소원이 무엇이냐고 산신령께서 나타나신다면 여관에서 2박 3일 동안 잠 좀 자고 싶어요. 이런 소원을 얘기했거든요. 그리고 이 뭐 중간에 아줌마 키우는 거, 뭐 아줌마 오시는 거 이런 것도 다 내 머릿속에서 해야 되고 또 시댁 경조사 다 챙겨야 되고 그리고 내가 조금 돈 벌어온다고 큰 소리도 못 쳤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굉장히
우리나라에서 맞벌이로 살기에는 너무 힘들지 않았나. 지금 생각하면 애를 늘 양쪽으로 끼고 친정으로 뛰고 이리로 뛰고 또 회사 앞에서는 자동차 안에서 애 잠깐만 있어. 엄마 방송 금방 끝나. 종수야 바깥에 나가면 안 돼. 이러면서 두 시간씩 차 안에서 있게 하고. 정말요? 네. 막 그런 일을 여러 가지 하면서 그러니까 눈물도 많이 흘렸는데 50 넘어 들어오니까 그 나의 모든 노고가 나의 그 힘 있는 파워를 형성해가지고 요즘은 솔직히 편해요. 영실 씨는 됐네. 영실 씨는 개구리 올챙이 쪽을 생각을 못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미국 생활 좀 하셨었죠. 네. 근데 거기서도 애 엄마는 힘들어요. 애 키울 때는. 아, 전 세계적인 거죠. 한국에서만 힘든 게 아니고 미국은 살아봐서 아셨지만 더 힘들어. 맞아. 영실 씨는 그러면 미국이 좋았으면 거기서 살지. 여기가 좋으니까 들어온 거 아니에요. 비자가 안 나오고 인터넷이 안 돼서 돈을 벌 수가 없어요. 미국 가서는 남자가 몇 시에 퇴근합니까? 밤 10시에 들어온 건 이상한 남자예요. 보통 다 5시, 6시면 퇴근해서 같이 육아를 돕고 같이 집안일을 돕고 같이 픽업을 나온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아니 여자는 아내들이 미국 남자 힘들어. 미국 남자. 아니 여자는 아니, 외국 아내들. 미국에서 살아보시죠. 아니 여자가 지금처럼 이렇게 이쁘시게 오용실 씨같이 이쁘게 맨날 이거 미장원 가서 하고 이런 거 안 쳐다봐줘. 실수로 입으시고 그래요? 거기 맨날 청바지 입고 있다가 파티할 때나 지금 이렇게 이런 옷 입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여자들이 그렇게 화장을 하고 꾸미고 다니고 하는 게 물론 여성들이 자기 만족 때문에 화장하고 옷을 하지만 이 사회에서 조금만 화장 안 하고 이상하게 다니면 뭐라 그래? 아 못생긴 게 왜 거리에 다녀? 제가 흉기다. 뭐 저 없어져야 된다. 이런 얘기 저 쟤네들은 밝은 거리에 나오지도 말라. 뭐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아니 그걸 누가? 아니요. 많은 남성들이 그래요. 우리 가수 조영남 씨가 그러더 자기 대통령이 나오겠대요. 그래서 밝은 국가를 금방 만들 수 있대요. 그래서 어떻게 했더니 40세 이상 여자들은 온 거리에 못 다니게 하고 못생긴 여자들은 밤에만 다니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런 말을 하는데 다 웃을 수 있는 세상이 돼요? 그래서 개인적인 성향인 거죠. 극히, 근데 그 조영남 씨가 웃자고 한 소리고 하지만 웃자고 여러분들 암암리에 다 있잖아요. 근데 그리고 여성분들이 한국에 사는 걸 감사하게 생각해야 돼요. 왜냐하면 저도 온 가족이 외국에 있고 저도 외국 살다 왔는데 많은 사람들이 아 외국에 살면 남자가 6시에 집에 들어오고 아, 알콩달콩 살기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거는 모르는 사람이요. 겉핥기 식으로 아는 거예요. 저는 살았잖아요. 또 살고 있잖아요. 에? 그럼요? 뭐 몇 년이나 살았어요? 전 6개월 살았죠. 처음 지금 6개월 살면 다 아는 거예요. 6개월이면 됐지. 예전 저는 이렇게 보세요. 얘기하면서 느낀 건데 잠깐만요. 이게 너무 대립으로 이렇게 지옥에서 사는 건 남자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한 것 같고 예전에 힘들었던 그러면 어머니들은 다 불지옥에 살았었어요. 저는 그러니까 이거 난 이게 사람 난 그 지옥이라는 게 아니라 얘를 들어볼게. 얼마 전에 설명절이었잖아요. 네. 근데 제가 친한 후배가 맞벌이를 해요. 그러니까 당연히 가정에서는 자기들끼리 같이 연애를 해서 결혼했으니까 남편하고 공평하게 살죠. 근데 시댁을 가요. 요즘은 드라마에 나오는 그런 시어머니처럼 야, 몇 시 와서 시켜. 이런 시부모님은 없어요. 방송을 보고 많이 바뀌셨으면 어깨 불구하고. 어깨 만들었죠, 니들이. 불구하고. 잘한다였어. 그러니까 저희가 많이 바꿔야죠. 그래서 야, 며느라가 이거 3시간 구워라. 이렇게 하지 않는데 가보면 시아버님은 아무것도 안 하고 뒷짐을 지고 TV를 보시는 시어머니 혼자서. 시아버지는 냈더라, 그냥. 좀. 아니, 들어보세요. 얼마나 남으셨다고 그걸 또 봤냐. 그러니까 시아버지가 쉬시면 시아버지가 저를 무쳐놨을 때. 시아버지가 쉬시면 시어머니도 같이 쉬셔야 며느리도 아들이 쉴 때 쉴 텐데 사다 먹지 않고 어머니가 계속 새벽까지 전을 부치는데 일하다가 온 며느리라고 이렇게 앉아있질 못하는 거예요. 얘가 민망하잖아요. 근데 또 아들은 거기서 들어와서 같이 안 도와줘요. 그렇게 집에서는 잘 도와주던 남편인데도 시댁에 가면 시아버지 하는 거랑 똑같이 같이 소파에 이렇게 앉아서 과일을 주는 걸 찍어 먹고 있는 게 아직 현실이에요. 내가 똑같이 돈을 벌고 똑같이 하는데 내가 뭔가를 편해지려면 나는 내 남편한테 양해를 구해야 맞아. 되고 내가 투쟁해야 되는 돼. 게 이게 지옥인 거예요. 나한테 원래 주어진 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지금 남성들은 너네 여자들 이제 편해졌잖아. 청소기도 생기고 세탁기도 생기고 뭐도 다 하는데 뭐가 문제냐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게 그렇지 않아요. 근데 그러니까. 양수현 변호사님한테 이거 좀 여쭤보고 싶은데
똑같이 일을 하고 늦게 들어와도 아이들이 아빠한테는 한 말도 안 하는데 엄마한테 왜 늦게 들어왔냐고 찡찡댄다고 그러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애들한테 교육을 시킨 적은 아니요. 있으세요? 애들한테 교육을 시키죠. 지금 이게 엄마의 잘못이 아니다. 엄마가 일을 하고 같이 놀고 온 게 아니고 너네가 엄마한테 이럴 게 아니라 만약에 그럴 거면 아빠한테 욕을 해라. 엄마 아빠한테 공평하게 욕을 해야지 왜 엄마한테는 뭐라고 하냐라고 아이들에게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시켰어야 된다는 게 제 주장이에요. 지금 모성애는 가르쳐지는 게 아니에요. 내 뱃속에서 난 애들이 엄마가 나갈 때 눈물을 뚝뚝 흘릴 때 애가 그렇게 울면 울지 마세요. 엄마 더 이길 수 없었죠. 그거는 여자가 얘기를 나면서 정말 같이 있어주고 싶고 지금도 제가 오늘 샤워하면서 애들이 어렸을 때 같이 있어주지 못한 게 너무 속상했어요. 근데 그게 어떻게 말로 아빠한테 얘기해. 엄마도 회사 생활하고 똑같이 돈을 벌고 있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아, 맞아. 네. 이 대한민국이 남자한테는 천국이 여자한테 지옥 이렇게 가지 말고 남자한테도 사실 천국이고 여자한테도 천국이에요. 제가 볼 때 제가 이제 남자니까 제가 이제 여기저기서 해외 생활하다 들어온 게 여기가 천국이니까 들어왔어요. 그거는 이혼하셔서 천국이고요. 나가세요. 현대 사람은 천국이에요. 그것도 있다. 지옥이라니. 맞아, 맞아. 그것도 있다. 왜 아니, 다 근데, 지옥이야, 여기. 아니, 사실. 지옥이야. 우리 다 불지옥에 살고 있군요. 아니야, 남편들도 마찬가지야. 아, 진짜 한국처럼요. 남자들이 퇴근하고 재밌게. 맞아. 아주 문 여성들과 그 바에 가면은 아 뭐라고? 문들이 아니 무슨 바람 아니 꼭 바람 핀다는 게 아니라 바에 이렇게 가잖아요. 그럼 앞에 그 아리따운 그 여성 바텐더들이 그저 나만 바라보면서 대화해 주고 눈빛 마주쳐 주고 직업이니까 아니 이런 천국이 없어 진짜. 진짜 천국이에요. 야, 아까 마무리를 다음부터 이분은 이쪽으로 보고 내가 얘기할게. 근데 천국이 나왔으니까 내가 얘기해줄게. 그렇게 네. 나쁜 것만 얘기하고 막 나만 피해 의식 네. 느끼고 왜 나만 부려먹냐 모두 네. 이랬는데 네. 나는 전지질적이에요. 신문지 깔고 내가 도맡아요. 그리고 웃으면서 해요. 너무 즐겁고 신기하고. 왜? 가난할 때 전 붙여봤어? 옆집이 빈대떡 부칠 때 냄새 그 돼지고기 지지는 냄새 코에 들어오면 뭐 해봤어? 이제 다 지지고 배시대에 기름들 끼니까 나 요강 닦아봤어? 요강 닦아봤어? 어? 그런 거를 생각해. 그런 거를 생각하면 자연이 아유 감사합니다 이런 걸 그렇죠.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식구가 이렇게 불어나서 옆에 앉아서 이렇게 주문 이렇게 뜨거운 거 이렇게 먹고 가는 저 모습이 아름답습니다. 그거를 그렇게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내가 안 아파. 이 뭐 이거 저 이거 제일 왜 나한테 미쳐달라고 그래. 이것만 다 처먹나. 명사도 잘하신다. 이래고 말이야. 막 이렇게 불평불만 하면 정말 병나요. 맞습니다. 정말 병나요. 남자들이 천국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술집이 너무 많고 이쁜 아가씨들이 이렇게 있고 돈만 좀 있으면 아가씨들이 웃어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건 뭐 저들이 지 몸뚱아리 썩으려고 하는 거야. 그리고 막 해봐. 아니 웃겠다. 뭐가 웃겠다. 피 뽑아야 된다. 그건 뭐 저희들이 술 처먹고 그랬는데 뭐 알 게 뭐야. 선생님 약간 피해 받으신 거 없어요? 그런데 그 우리 남편은 술 안 먹어. 딱 두 가지 때문에 나는 신경질 나지. 다른 건 다 잘해.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그런데 아, 잊어버렸잖아. 그런데 말이야. 아, 뭐지? 아, 오래간만에 기회를 잡았네. 여기가 왜 너무 기대만 올 때마다 왜? 뭐에 먹기듯이 왜? 조금 나이 들고 나면은 뭔가 여러 가지 금전적인 문제 이런 어려움이 생길 때 또 밖을 한번 더 쳐다보게 된대요. 그 이야기를 우리 어맹란 마담님의 이야기로 들어볼게요. 이거 산전수전 다 겪고 유학 보내고 뭐 어쩌고 그건 참 격렬적이고 힘이 아주 그냥 복받쳐서 좋은 건데 이제 우리가 한 고기가 넘어가면 어떻게 살 거냐. 그런데 내 나이에 이민 가자고 만약 그런다고 그래 보세요. 남편이. 남편이 그러면 물론 혼자 가세요. 이렇게 얘기했지만 내 생각에는 이렇게 늙으면 이민 가지 말아요. 뭐 무슨 나라가 노인한테 뭐 혜택이 맞아, 오고 그치. 무슨 나라가 뭐 노인 대접을 거기를 이민을 가봐. 사람도 설지
집도 설지. 음식도. 음식? 뭐 문화가 전부 바뀌어야 돼. 뭐 그거 배우다 주고. 동침이다. 이 한국은 내가 정말 70몇 년을 여기서 쫙 살기 때문에 턱 뭐 그러면 아 그거 거기 있어. 뭐 어쩌고 저쩌고 맛있어 맛없어 이 병원이 좋아 저 병원이 좋아 어? 맞아. 어떻게 돼? 그리고 동네에서도 하루 난 거기서 40년 사니까 혹시 넘어지더라도 행길에서 아이고 어맹란이가 넘어졌다 빨리 이거 들고 금강병원 가자 그리고 업어줄 사람도 있어 그러면 참 금사 아주 정말 행복한 그런 낙원이라고 난 생각해요 그러니까 한 군데 팍 베껴서 그저 애들도 왔다 갔다 하고 좋잖아 전화해서도 야 내일 점심 먹자 모여 이렇게 하면 내일 모일 수 있는 거리에 다 있잖아 그게 삶이지 거기 가서 누가 근간을 씌워준대 은간을 씌워준대 우리 같은 늙은이들은 가만 안 돼 예, 지금 말씀하신 게 너무 잘 맞는 얘기가 연세한테 70 넘어간 70 뭐 70, 80 정도 되신 노인분들 같은 경우엔 이민이 문제가 아니라 이사 자체도 건강에 굉장히 안 좋은 적신호가 될 수 있거든요. 환경이 바뀌는 네, 이건 정신적, 신체적 질환을 다 일으킬 가능성이 굉장히 큰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환경이 낯설어지죠. 제일 중요한 건 사람이에요. 죽어요. 제 지금까지 자기가 최소 몇 년에서 10몇 년, 20몇 년, 30몇 년을 같이 살아온 지인과의 단절이 돼버리고요. 낯선 환경 속에서 낯선 사람들 속에서 뭔가를 새로 시작한다는 거에는 두려움이 굉장하고요. 특히나 이민은 언어 문제가 끼잖아요. 그렇지. 말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집 밖으로 나가는 게 힘들어지고요. 그러다 보면 굉장히 사회로부터 단절되고 이렇게 격리된 삶을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우울증 같은 경우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향수병도 많이 나타나고요. 그렇죠. 신체적으로도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 선택이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그런 얘기, 그러니까 겨울 되고 이러면은 어르신들이 추운 거 더 싫어지니까 따뜻한 나라 가서 살고 싶더라고. 실제로 가시는 분도 많고 이제 여기서 생활하는 그 돈으로 거기 가면 정말 풍족하게 쓴대더라. 그리고 뭐 정원사까지 쓰고 뭐 골프 이렇게 하는 분들은 뭐 거기서 가면 싸대더라. 이러면서 실제로 가시는 분들도 꽤나 많으니까. 저는 주변에서 많이 봤어요. 예. 원래 거기서 한 오래 사신 분은 기본 한 아줌마 밥하는 아줌마, 애 보는 아줌마 둘 정도는 쓰는데 그게 한 달에 40만에서 50만 원 들어간대요. 그 편안하게 살고 있는 분들도 많고 또 말레이시아나 뭐 이런 필리핀 같은데 집을 예를 들면 뭐 4억짜리 집을 사잖아요. 그럼 이게 또 정말 운이 좋아서 5억 정도 올라가면 더 좋고 근데 거기서 렌트비가 한 달에 한 200 정도 나오면 그 돈으로 남편이랑 둘이서 겨울 동안만 몇 달 지나는데 그 돈을 거기서 쓰면 된다는 거예요. 둘이 하루 종일 골프 치고 둘이 콘도미니엄에 있는 한식당에서 먹고 놀고 해도 200만 원이라는 거죠. 저는 프랑스를 한량한 7박 8일 갔어도 아 참 우리가 환상적인 프랑스를 꿈꾸지만 이방인으로 산다는 건 어마어마한 스트레스예요. 지하철 하나만 타도 내 가방이 이게 누가 훔쳐가면 어떡할까? 내가 여권을 빠뜨리면 어떡할까? 내가 아픈데 어떻게 할까? 뭐 이런 것들이 지금 40, 50대에도 어마어마한 스트레스인데 70, 80대에 이르러서 그렇게 단체로 있지 않고서는 잠깐 몇 달 뭐 이거는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그 저희 어머님이 치매 미국에 계속 계시다가 치매에 걸리셨다가 순간순간 이렇게 제정신으로 돌아오실 때가 있잖아요. 제정신만 돌아오면 한국 가고 싶다고. 그러시죠. 그 연세인데도 마지막은 고국에서 보내고 싶은 거예요. 어머니 소원이시죠. 네.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8개월 이놓고 오셨는데 그러니까 연세 드셔서는 황혼 이민은 아무리 좋은 조건 일본처럼 그 타운을 만들어서 해도 별로라는 거죠. 아직까지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셨어요? 지금 당장 눌러주세요.